명룡대전. 이재명 대표가 물었어요. 지금 선거 결과 박빙인 것 같은데 어떠나? 라고 했더니 인천 계양을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아침부터 이제 계양역에 본격적으로 걸린 현수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번 원희룡 후보 무제한 교통정기권 원패스 추진 저게 계양역에 걸린 아마 이번 계양을 이번 선거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지역 뭐 여론조사도 잠시 뒤에 볼 텐데 오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당대표 자격으로 이재명 대표의 그 목소리를 주로 만나봤다면 오늘 원희룡 후보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분보다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가는 분이 훨씬 많죠. 총선을 계기로 해서 수도권 원패스를 저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도 무차별 현금 살포라는 그런 잘못된 정책을 피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이냐면요. 바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력평가 시험을 보고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 학교 앞에 가서 유세차 로고송 틀고 고성 방가로 악쓰는 그런 선거운동 이것은 공해입니다. 공해. 정치인들이 악을 쓴다고 해서 정치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더 잘 들리는 게 아니겠죠.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약속을 한번 하면 반드시 지키는 것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헬멧 쓰고요. 그 요크루트 차 이걸 개조해서 타협 버스 형식으로 이제 유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원희룡 후보인데 근데 이현정 의원님 아까 네. 원 후보 얘기는 오늘 고등학교 학력 평가 중인데 본인은 저렇게 소음 공해 안 하는데 상대당은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공개적으로 저격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인천시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예. 오늘 고등학생들의 학력평가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서는 이런 스피커라든지 선거운동을 좀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희룡 후보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은 선거운동은 학교 주변에서 이렇게 또 고성 이제 이 스피커를 이용한 걸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님 걸 잘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오늘 아마 이 유세를 학교 앞에서 유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쪽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요즘 뭐 특기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도 있고 또 학생들은 이 모의 평가가 굉장히 이제 성적에 내신 성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시험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이런 것들은 뭐 이 참모들이 아마 제대로 챙기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알려면 이 선거 운동을 하는 참모들이 있을 텐데 예.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역의 선거 이 지원 유세를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계양에서는 아마 오늘 처음으로 이제 본인 지역구의 선거 운동을 한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사정들을 전혀 몰랐던 모양입니다. 오늘 10시 용산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 지역구인 계양을 해서 아침부터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명룡대전 계양을 판세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런 제대로 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미래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격려의 의미로 이렇게 경적도 올려주시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직접 시민들 만나서 인사해보시는 게 어떠셨어요? 아침 출근 시간 엄청 바쁜 시간이고 뛰어가시면서도 이렇게 박수해 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관심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민심이 어떻다고 좀 느끼시는지 뭐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 문제보다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그 원희룡 후보랑 그 차범위 내 국전이라는 논조상 발표된 것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봅니다. 멈춤하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직답은 안 했습니다. 그 아까 현장 기자가 질문했던 오차범인의 접전 여론조사가 아마 이건 것 같고요. 46대 42. 그런데 또 하나도 봐야 될 게 지금 특히 계양을이 많은 여론조사가 집중돼서 돌리고 좀 있긴 한데 또 하나
한편으로는 또 50대 37 이재명 대표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최진민 교수님. 네. 이걸 뭐 중간 어디쯤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여론조사의 표본 혹은 이런 것들이 좀 감안해서 실제 투표와 너무 상관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라는 게 추세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표본 이제 오차도 있고 또 표집된 여러 가지 상황들, 예를 들면 진보 진영, 보수 진영 뭐 이게 표집에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여론조사가 정확하고 어느 여론조사가 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물론 참고만 하되 여론조사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선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여론조사 보면서 어느 정도 뭐 판세를 읽으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선거를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늘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뛰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여론조사는 차이가 많이 나고 어느 여론조사는 별 차이가 없지만 추세로 보면 약간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선거 끝날 때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저는 후보들은 여론조사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런 자세로 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명령대전 오늘 원희룡 후보, 이재명 후보 공의 한번 살펴봤습니다.